이번에 컴백을 앞두고 하신 프로모션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 청양고추 트럭부터 해서 지하철 칸에 이렇게 랩핑하는 것까지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모션 전개하신 건지 궁금하고 멤버들은 이러한 프로모션 보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로모션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멤버분들의 소감, 우리 홍중 씨의 목소리가 담긴 트럭이었죠? 아, 네, 제 목소리, 사실 멤버들의 목소리가 이제 다 담겨 있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제 목소리를 먼저 캐치해주셔서 이제 좀 그게 살짝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이제 화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그 노래 이제 청양고추 바이브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고 또 청양고추가 이제 K 이제 한국의 매운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컴백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리고 에이티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많은 직원분들께서 일단 힘을 되게 많이 써주셨고 저희는 처음 이 그 프로모션 관련돼서 이제 뭐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지하철 칸에 이제 그 고추칸을 만들어서 네네. 이제 그 운행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뭔가 프로모션을 들었을 때 저희 에이티즈도 너무 신선한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K-pop 아이돌들이 많이 안 할 것 같은 실험이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유쾌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못 들으셨던 기자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살짝만 어떤 느낌인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화끈하고 매운맛 6월 16일 에이티즈 뭐였죠? 잘 모르겠습니다. 청양고추가 왔어요. 이런 거였어요. 네, 청양고추가 왔어요. 약간 이런 뭔가 그 이제 진짜 길거리에 다닐 만한 그 트럭의 음성들을 하나씩 찾아 들으면서 카피를 좀 했어요. 네, 네. 정말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온 도심 전체가 뭔가 우리의 무대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말 그대로 지하철 칸이라던가 이런 트럭 같은 프로모션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스토리 세계관을 실제 이 도심에 좀 녹인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포스터도 맞아요. 막 붙여놓고 했는데 조금 더 발전한 프로모션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프로모션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